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손철 살인입니다. 지난 주말 대장동 미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던 이재명 대표가 추가 소환에도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과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도 뜨겁습니다. 김기현 대 안철수, 안철수 대 김기현, 양강 구도로 좁혀지는 듯 했지만 중량감 있는, 무게감 있는 신진 개혁보수 후보가 나타나면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 다시 두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방역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제 당대표 후보라고 소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오늘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 촌철살인 멤버로 와 있는 거니까 아. 네, 우리 설변사님이랑 편하게 재밌게 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그래요. 말을 꺼내셨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청문회 비슷하게 해야죠. 아, 그럼요. 아유, 네. 예. 무시무시합니다. 예. 아. 일단은 결심은 하셨고. 네, 결심 섰죠. 예, 예. 당 대표로. 그렇습니다. 최고위원이 아니고 당 대표로. 네, 사실은 좀 뭐 빠른 감이 제가 봐도 없지 않아 있죠. 네, 이게 제가 보니까 저는 스포츠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선발 투수 에이스 이런 건 사실은 아니죠.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선발로 던질 만한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서 빠지거나 예. 아니면 팀에서 뭐 쫓겨나거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서 공을 던지는 분들이 공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제대로 안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상한 대로 뭐 관중석으로 공 던져버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럴 때 사실은 루키 신화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딱 신인 선수인데 와가지고 팀을 위기에서 구원해내고 이런 거. 우리 또 스포츠 팬들이라면 누구나 가슴 뜨거워질 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그 또 농구 만화 같은 것들도 떠오르기도 예,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뭐 특정 만화를 거론해서 그렇지만은 어떤 뭐 갑자기 야구에서 농구로 비유가 확 넘어가지만 슬램덩크. 아 그렇죠. 제가 이제 강백호 국민의힘의 강백호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마지막 전투에서 마지막 전투라고 하기 이제 당권 주자 경쟁에서 그렇다고 제가 뭐 이거 하고 정치 끝내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이제 슬램덩크에서는 네. 마지막에 가장 강한 그 상황이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붙잖아요. 네. 지금 사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도 만만치 않으신 분들이에요. 아유, 다 뭐 대선 후보급이다가 저희 뭐 원내대표도 역임하시고 대단한 분들이시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대역전극 이런 게 더 재미가 있고 그분들은 사실 얼마나 부담이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부담 없이 가볍게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스포츠에서도 또 의외의 일들이 일어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진 개혁 후보시고 네. 그러기도 하지만 또 순천에서 지금 정치적 역량을 잡고 계시고 순천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기도 하시잖아요. 우리 전남, 광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제일 단적으로 지금 느끼는 게 오늘 우리 촌철살이 오랜만에 또 방송하는 거지만 제가 빠지면 누가 와서 방송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 광주 전남의 국민의힘 인재풀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러려면 저희가 투자하고 인재를 적극적으로 모시고 그런 것도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그런 역할을 뭐 저보다도 저 이상 누가 더 열심히 할까 싶은 생각이니까요. 또 그리고 순천은 원래 전통적으로 거기 당대표 나가는 데입니다. 아. 그래도 전통적으로 당선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도 저는 그 전통은 깨지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청문회 질문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 출마 소식을 접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어찌 보면 젊은 보수 세력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커뮤니티 한번 들어가 봤더니 그러니까 요즘 갑자기 순대 사진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왜 갑자기 순대 사진이 올라와 있지? 그러니까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요즘 밀고 있는 그 호가 예. 순대 천하람 순천 대스타. 순천 대스타. 네, 그래서 원래 순대 하면 사실 저희 순천 대학교가 이제 순대라고도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 예. 요새는 저는 좀 약간 재미있게 네. 순천 대스타 제가 좀 하고 있는데 정말 대스타가 될 것을 본인이 예감하고 그걸 밀렸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이제 대스타가 될 것 같고 저는 한편.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참 부럽습니다. 예. 국민의힘에는 항상 어떻게 야 저런 변수가 나와서 이 전당대회가 정말 재미가 없어질 뻔하다가 저는 이준석 대표도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다들 비웃음 쳤어요. 예. 코숨 치고 되겠냐 되겠냐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천하람
위원장의 그 며칠 전에 어떤 이런 출마 소식이 정말 신의 한 수다. 아 이러면 또 최고위원 누구 한 분 계시던데 그 국민의힘이 있던데 하여튼 저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정말 정치인으로서도 한 체급을 더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여서 뭐 저희 또 촌철살인이라는 프로그램 면에서는 좀 아쉬운 손실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저는 하여튼 소기에 아주 보람 있는 성과를 꼭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천하람 당권 주자에 대한 청문회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가 이제 주제로 들어가야 되니까 마지막 주제에 또 있으니까요. 네. 2부는 마지막 주제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란이 또 가겠다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입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도 하고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네. 우리 설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가 예상을 뒤엎고 네. 또 소환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당대표가 드디어 그러니까 그 계속 신신당부를 했던 당과 본인의 문제를 분리하겠다라는 어떤 저는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본인이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뭐 기존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솔직히 반신반의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굳이 소환에 응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당 최고위원회라든지 여러 주위에서 말렸던 것은 사실이고 저도 굳이 갈 필요가 있나 어차피 왜 그러냐면 뭐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기소는 100% 돼 있는 것이고 예정돼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 청구는 하겠지만 어차피 체포동의안에 대한 문제가 넘어왔을 때 국회에서 또 판단을 하면 될 문제라서 그러더라도 이것이 과연 실익이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어찌 보면 최근에 제가 이제 검찰 측에 들은 검찰 측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요즘에는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바뀐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신조서는 그게 증거 능력이 이제 재판에서 아주 그 내용 인정하지 않은 이상 예를 들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건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바뀌어서 내용 인정이라 해서 그 내용을 내가 얘기한 것이 맞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증거로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검찰로서는 법정에서 다시 한번 그걸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진술 거부를 하게 되면 어쩌면 신병 처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구속영장 발행을 하기 그러니까 발부를 하기 위한 청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밑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찌 보면 맞다. 대표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 이제 해명을 하겠다,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당에 대한 또 그게 부담이거든요. 이거 체포동의안 예를 들어서 국회로 넘어왔었을 때 또 이걸 가지고 가결해야 되느냐, 부결해야 되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논쟁, 또 거기에 또 따라서 그냥 계속 기승전, 방탄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을 염려해서 이런 부분까지 당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가시겠다, 출석하겠다라고 한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단 그 법률적으로는 별로 리스크가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면 진술 거부하면 됩니다. 뭐 진술서 내놓고 진술 거부하면 되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가서는 얻을 것만 있어요. 검찰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검찰의 전략을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얻어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해보니까 그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럴 게 없다 이거.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보면 일단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그걸 보여주고 더 중요한 거는 당내입니다. 만약에 안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방탄 논란이 바로 나오거든요. 비명계 의원들이 왜 안 가냐 떳떳하면 가지 이러다가 그러면 체포동의안 나오고 뭐하고 하면 어떡할 거냐 바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안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정부치적으로도 저는 잘 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메시지적인 면에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구질구질하다. 그러니까 그냥 성실하게 가서 조사 잘 받고 제가 뭐 결백 증명하고 오겠다라고 할 텐데 대선 계속 뭐 대선 패배니 정치 보복이니 막 이런 것들을 섞으니까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설 변호사님은 당이랑 본인을 분리한다고 하시지만은 당이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뭐 무슨 뭐 검찰 독재해가지고 장외 투쟁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 뭐 밤새서 뭘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이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분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안 가고 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국민 보고대가 이제 이번 주말에 아마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뭐 장애 투쟁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뭐 그런 성격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역별로 돌면서 국민 보고대를 했던 것을 서울에서는 어떤 인원수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광화문에서 하기로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어찌 보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한 이후로 당의 기류가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강경 모드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너무 끌려가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당과 본인의 개인의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을 하겠다고는 하지만은 당에서는 또 이럴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무도하다. 검찰의 어떤 소환 요구,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않는다든지 흘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최근에 며칠 전에도 갑자기 김성태 회장 관련해가지고 정말 저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더 이상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이러한 무도한 수사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 뭐 예를 들어서 탄핵 아니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민주당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소환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 있을 것으로 보시죠? 영장 청구는 저는 당연히 이건 제가 볼 때 언제로... 사법적 영역이 아니고 이건 정치적 영역입니다. 제가 볼 때 봤을 때는 어차피 6월까지는 국회가 계속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검찰로서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려되는 점 뭐냐면 지금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성남 FC 사건 뭐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발부될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이 가결지 부결지는 모르겠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다소 변화에 지금 감지는 되고 있지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되었건 간에 6월달까지는 어차피 뭐 신병에 어떤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7월달 임시회를 놔두고도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최근에 시작된 김성태 쌍방울 수사예요. 그때가 되면 7월달 정도가 되면 저는 어느 정도 수사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수사 굉장히 초기예요. 굉장히 초기인데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참 억울하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체면 김성태 회장 입국할 때 뭐라 했습니까? 변호사비 대납 밝혀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 나오지 않고 갑자기 이게 대북 송금 문제로 지금 변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색깔론이 갑자기 불고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지금 검찰의 아직 수사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누설한다는 것이 제가 뭐 들은 얘기도 있지만은 이런 상당히 좀 뭐 이재명 당대표라든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합리한 수사 관행이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7월달 임시회가 열릴 때쯤이면 어느 정도 저는 이 수사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고비는 아마 그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7월 임시회 어차피 민주당이 열 겁니다. 그러니까 1월에도 원래 그 국회 안 여는 기간 있었잖아요. 그때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7월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열 거예요.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이 체포동의안은 제가 봐도 운명 모를 것 같아요. 이게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비명계 의원들이 차라리 그냥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이 기각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죠. 방탄 논란 좀 뚫고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것도 민주당이 사는 길이고 반대로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 부결을 시켜버리면 방탄 논란 없어지고 뭐 그 이후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해서 의외로 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이니까 가결을 누를 사람들이 없지 않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무고함을 믿는 분들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빨리 이거 해서 그냥 가서 법원에서 한번 법원에서 판단, 그냥 판단 한번 받아보고 이거 검찰 조작이라는 거 우리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근데 반대로 이게 저는 약간 농담입니다만은 이게 무기명이니까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냐면 국민의힘에서 부결 누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쪽에서 예, 뭐 그건 가능성이 아, 뭐 제가 약간 뭐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저도 그래서 약간 기명화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이 얘기는 알 수는 없다. 어떻게 갈지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공천하겠는데? 이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구속만 피하면은 기소당해도 어차피 거기 그 당무위원회 위원장이 당대표거든요. 그럼 직무정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1심 재판이 다음 그러니까 총선 이전까지 결론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결론이 설령 1심 재판이 나와도 또 항소하겠다고 뭉갤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하면 구속만 피하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굳이 너무 박하게 할 필요 있나?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게 내년 총선을 위해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은 아마 지난 저는 조국 장관 때 지난 총선 때 그때 총선 전에도 조국 장관 리스크는 터졌었어요. 당시도 조국 리스크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얻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런 부분은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대권을 넘겨준 게 또 조국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때와 지금 또 달라요. 그때는 조국은 당 내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었고 지금은 당 내에 어찌 보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특히 저는 광주 전남. 지금 민주당에서 광주 전남 지지율인지 지금 지표가 그러니까 가끔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 특히 광주 전남 쪽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가 그렇게 민주당이 호의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당대표가 처신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당대표가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국민 보고대회도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은 대표의 메시지가 먹혀들 때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먹히고 있었나라는 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아, 좀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쓴소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 이재명 대표 현재 수사가 사실은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입국 뒤에 크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이야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지금 계속해서 검찰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혐의들이 그 300달러, 300만 달러를 송금을 했고 그 송금 과정은 어떠했고 또 경기도에서 공문을 해서 우리 방북 초청을 좀 해달라 이런 공문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역사 실록이다, 범죄 실록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북한이 아무리 외화가 궁하다고 해도 300달러 보내면은 싫어하겠죠. 300만 달러. 네, 300만 달러 정도면은 이제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김성태 전 회장 처음에 입국할 때도 아 저것도 결국은 남욱의 길을 가겠구나. 원래는 모른다고 하다가 결국은 자료가 나오고 증거가 나오고 하면은 또 바뀌겠구나. 저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아니나 다를까 그런 뭐 계좌 송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 직접적인 증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 대북에 현물 지원이 아니라 돈을 보낸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게 뭐 유엔 제재라든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이 정말로 이걸 인정했다면은 부인하기 어려운 뭔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뭔가 좀 있을 거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하노이 노딜 되고 당시에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뭐 북한이랑 뭘 하려고 했겠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 성격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했을 거다. 어려울 때 내 존재감을 보여줘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는 거를 이재명이 해낸다라고 해야 차기 대권 주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사실 이낙연 당시 전 총리의 인기가 굉장히 높을 때였어요. 뭔가 업적이 필요할 때였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뭐 소설인지 뭐 왕조실록인지 이거는 뭐 100% 밝혀진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개연성 자체는 높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민주당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박원순 시장이랑은 다 방북을 할 때 데려가셨었는데 네. 이재명 지사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좀 사이가 좀 약간 멀어져 뭐 있었나요? 그랬다라는 네. 내부적인 얘기도 있고 뭐 그때 당시에 뭐 문재인 대통령 친문계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어찌됐건 그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을 하고 있는 네. 뭐 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어떤 대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어떤 나오고 있는 내용들, 쌍방울 회장이 예를 들어서 돈을 보냈다는 건 저도 사실로 보여요. 그건 거래 계좌를 다 뭐 네.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지금 뭐 300만 달러도 뭐 마카오에서 한치기를 통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계좌가 다 저는 확보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도 안 하고 이게 지금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이고 근데 돈을 보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범죄인이에요. 특히 주가 조작을 통해서 상당히 부를 많이 축적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쌍방울 산하 계열에 있는 나노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무슨 뭐 히토류 사업 해가지고 그래서 주식이 부양됐단 말이에요. 그 주가 조작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돈을 보낸 것이 어떤 북한과의 어떤 자기가 어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다라는 어찌 보면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 그러니까 뭐 호재로서 저는 그렇게 돈을 주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300만 달러를 보내더라도 30몇억을 보내더라도 몇백억의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온 보도된 내용들 그것이 이재명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예. 이 문제거든요. 예. 자기는 이재명을 뭐 대통령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라고 했었지만은 아니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만들어 주려고 했다면 그것이 자기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했었으면 모를까. 예. 저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송금한 것 자체가 곧 이재명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다. 왜냐면 둘 다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예. 있어요. 예. 그냥 뭐 이렇게 누가 바꿔줘서 예. 통화를 했다. 근데 직접 만난 적은 없다는 것은 둘 다 확인해 주고 있거든요. 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찰이 앞으로 진짜 그것이 대북 송금한 것이 이재명을 위한 것이다라고 예. 한다면 왜 위한 것이고 어떻게 위한 것이고 구체적인 예. 내용을 증빙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연결고리가 네. 있어요. 있어요? 이화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없었으면은 이 얘기가 애초에 안 나옵니다. 예. 김성태라는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건 그냥 김성태의 문제고 이게 이재명 대표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쌍방울로부터 뭐 이런 거 저런 거 받고 뭐 하고 해서 받고. 지금 이미 구속돼 있잖아요. 뇌물 혐의로.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통화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당연히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때 경기도를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예. 정확히 따지면 경기도 당시 지사를 위해서 자기가 부지사로서 일을 했던 거거든요. 예. 우리도 보면 광주의 부시장이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물론 시민이겠습니다만 당장 시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화영이랑 같이 뭔가 이거를 합작을 해가지고 북한과 뭘 하려고 하고 돈을 보내고 했다면은 이게 단순히 이화영만 보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대장동 논란과 비슷한 겁니다. 예. 유동규만 보고 했겠느냐. 예. 이화영만 보고 했겠느냐. 과연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당시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정도로 그냥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냐.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앞으로 증폭될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사법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도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국민보고대회 바깥에서 추진하고 국회 네. 내에서는 뭐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네. 이상민 장관 탄핵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실제로 며칠 전부터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일단 네. 원내에서 지금 투쟁을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이상민 장관 탄핵이라든지 그다음 철험의 의원 중심으로 예. 김건희 TF를 해서 김건희 지금 특검을 가겠다고 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발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있을 그 광화문 국민보고대회는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지역에서도 많이 아마 참석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뭐 당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의원들도 계십니다만은 예. 뭐 이게 장외 투쟁을 하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국민 보고대 국민들에게 지금 최근에 어찌 보면 가스비, 난방비 관련해 가지고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통령은 중산층까지 예를 들어서 고려를 해서 난방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정은 오히려 좀 물러서고 있는 형태거든요. 예. 저는 이렇다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난방비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촉구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이런 사법 수사라든지 어떤 검찰의 수사가 무도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지지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앞으로 해갈 거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해가는 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얻고자 함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강경 투쟁이 상당한 기간은 오래 가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국회 내에서도 또 다시 이상민 장관 회의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꺼낼 수 있는 타이밍이기는 하다. 아, 일단 끝나가니까. 국정조사 보고서가 이제 나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지난번 해임건의안처럼 너무 지나치게 생뚱맞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예. 탄핵 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어떡하나. 제가 그냥 법률가로서 봤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어떤 정치적 행동의 당부와 어떤 별개로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좀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장외 투쟁 이런 거는 저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아무리 국민 보고 대회라고 한다지만은 저희가 솔직히 다 했던 거거든요. 예. 야당 시절에 자유한국당 때 징글징글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사실 당 생활 하진 않았었는데 그때 했던 분들한테 들어보면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인원 동원 그거 맞추느라고 막 버스 몇 대인지 체크하고 지금 막.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죠. 네. 시도당들로. 그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게 저희도 보면 막 많이 온 당협에서 누구 꺼져서 사진 찍을 때 인증샷 뭐 몇 명 더 꺼주고 막 온갖 난리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그때 고생했던 당협의 위원장들 공천도 안 주고 하니까 난리 나고 막 그랬던 건데 이게 당의 어떻게 보면은 분열의 씨앗입니다. 지금 고생했던 지역위원장들 나중에 공천 안 주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되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게. 게다가 민주당은 지금 원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단결만 한다면 체포동의안 아무리 와도 부결시킬 수 있어요. 근데 검찰 독재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뭐 장외투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좀 안 맞거든요. 저희가 그때 120석 정도 있었는데도 장외투쟁하면 국회의원 120석이나 있는 당이 뭔 장외냐 이랬는데 70석인데 그래서 조금 저는 민주당에서도 뭐든 해야겠다라는 심정은 뭐 일부 이해한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수사가 계속 될수록 뭐 김건희 여사 수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뭐 TF까지 발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사할 수 있죠. 당연히 혐의가 있고 그러면 검찰이 하는 일이 국가기관으로서 하는 일이 어떤 누구 피혐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벌성이 있다고 치면 엄벌을 하고 구형을 하고 공소 유지하는 것이 검찰의 일이니까 그런데 왜 유독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은 하나도 파헤쳐지지 않느냐.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도 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사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팩트와 증거로서 얘기할 팩트와 증거 김건희 여사 쪽에 훨씬 차고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부르지도 않고 뭐 서면조사로 지금 끝날 일은 아닙니다만은 뭐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정말 떳떳하다고 한다면 조사에 응해서 검찰에서 처분을 내리면 됩니다. 혐의가 진짜 없는지 있는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하는 똑같은 말 아니 스스로 무고함을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김건희 뭐 여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에도 얘기하고 싶어요. 스스로 무고함을 밝히시면 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럼 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영산 대통령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지금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민주당의 김우겸 대변인이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김우겸 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 고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너무 막 고발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이게 인플레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역치가 그러니까 올라가요. 이게 뭐 해도 대통령실에서 고발해도 뭐 아, 또 했나 보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이 부분 추가로 뭐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김우겸 대변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던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우리 진짜 억울하다. 아예 그러면 제대로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수사 의뢰와 비슷한 의미에서 저는 명예훼손 고발을 한 것 같고요. 실제 김우겸 대변인도 거기에 대해서 옳다구나 잘 됐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라고 돼 있어서 이게 참 정치의 사법화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어찌됐든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묵과하고 가진 않겠다. 제대로 사실관계 밝혀서 문제 없다는 거를 아예 명확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자. 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먼저 그것이 적시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따지고 보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그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허위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가 먼저 밝혀져야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요. 네. 실제 대변인의 정당의 대변인의 논평과 관련해 가지고 허위 이렇게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건 저도 많이 뭐 당 법률을 하면서 이 부분 많이 담당을 해봤는데 실제로 처벌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그럼 허위 사실이 아니냐 김우겸 의원으로서는 이럴 게 없어요. 이게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이건 근데 의혹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네. 대통령실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의 그것도 대통령 재직 기간도 아니고 뭐 한참 뭐 결혼하기 전에 일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때 일을 왜 대통령실이 고발을 하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고 근데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그런 거라면 뭐 그런가부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참여하는 데서도 아니 왜 대통령실에서 이걸 하느냐 공적인 공직자들이 왜 이 부분에 고소장을 써주고 아니 고발장을 써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당연히 무고로 예. 맞고발을 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었건 이 사안이 상당히 앞으로 이런 대변인 논평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주가 조작 문제가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될까 싶기는 하지만은 하여튼 뭐 이 부분 상당히 지켜봐야 될 수사라고 보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주장이나 논리들이 요즘 좀 꼬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이냐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가담한 했다, 뭐 여사의 계좌가 쓰였다 이런 게 뭐 200몇 개고 뭐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한번 그럼 반대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김건희 여사를 불러서 수사를 안 했을 뿐이지 김건희 여사에 관한 수사는 된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수사 기록이라든지 재판 기록이 다 실제로? 나오고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도 그 사람들이랑 공범처럼 가담했다라는 핵심 증거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막 계좌가 뭐 있고 추가 투자 내역이 있고 뭐 하고 주식 투자한 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내 계좌 맡기고 1임 투자한 게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막 연기만 피우는 거거든요. 뭐 추가로 다른 회사에 투자한 게 뭐가 나왔다. 회사에 투자한 거랑 주가 조작이랑 바로 연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약간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수사 결과를 막 얘기하면서 듣는 사람들 하여금 조금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라는 거는 우리 편한테 더 엄격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차원에서라도 김건희 여사가 한번 출석해서 조사받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사실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정당성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조사를 했고 뭐 실제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근데 뭐가 구체적인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악마화하고 민주당에서 예. 이걸로 몸값 띄우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쾌하게 여기지 않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이재명 김성태 진술에 대해서 막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연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말씀을 했잖아요. 수사가 됐어요. 예. 됐는데 본인을 불러서 조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출석을 안 해요. 부르지도 않아요. 검찰 예. 그 오히려 공판검사가 참 부르기가 아니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모 씨한테도 그것도 우리가 부르기가 참 쉽지가 않다. 예. 이렇게 실토를 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우리 천 위원장님 말씀처럼 있으니까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조사를 하고 이것이 진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밝히면 되는데 아직도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 지금 뭐 피의자인지 창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조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응하지 않아서. 원래 대선 전에는 본인이 한다 그랬어요. 근데 대선 끝나고 하자. 근데 대선 끝나고 나니까 결과 나오니까 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더 커져가요. 솔직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대외 활동하는 거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들 대다수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의혹이 하나도 해도 본인의 뭐
허위 경력,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이런 부분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을 그냥 마냥 고운 시선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사가 이미 많이 됐고 이게 뭐 김성태 회장의 새로운 진술이 나와가지고 지금 막 불이 붙고 있는 사건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직접 소환 안 했다면 나름대로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직접적인 어떤 혐의점이 안 나왔다든지 뭐 그거에서 뭐 김건희 여사가 같이 공모했다라는 뭐 핵심 진술이 안 나왔다든지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다만 정무적으로 출석하는 모습 보여주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자 불붙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당권은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막. 예. 아 진짜 불을 약간 싱거워질 뻔 뭐 싱겁진 않겠지만 네. 약간 이렇게 할 뻔했는데 근데 양강구도였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구도나 뭐 어떤 이 서로 지지율 막 이런 걸 떠나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뭐 사진 누구랑 찍었냐, 그거 뭐 사과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긴 했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예를 들면 뭐 구도 이런 걸 떠나서도 수준 높은 얘기들, 그러니까 뭔가 재미있고 뭔가 이렇게 신선한 얘기들이 막 넘쳐나고 있었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예. 근데 지금 보면 뭐 지지율에 뭐 이건 있고 뭐 하고 합니다만은 사실 내용이 없어요. 예. 저는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갑자기 또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우리 당원들이 집권 여당이 되고 나서 맞는 첫 번째 전당대회인데 예. 총선 이기겠다, 수도권 이기겠다, 좋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천 위원장의 메시지 잠깐 좀 어떤 그러면 좀 보관을 가지고 계세요? 아, 저는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정치를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단이랑 목적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총선 이겨서 뭘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총선 이기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총선 이기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추구하는 뭔가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얘기는 없어요. 그럼 총선 이겨서 뭐 할 건데. 그럼 그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내가 총선 이길 거야 이길 거야 말만 100번 한다고 총선 이깁니까? 예. 총선을 어떻게 하면 이길 건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우쪽으로 치우친 행보를 하면서 내가 중도표 잡아올 거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잘하면은요 총선 승리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거창한 공약들도 있겠지만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상한 짓만 안 하고 비합리적인 얘기만 안 하고 국민들 봤을 때 그래도 쟤네 뭐 어느 정도는 하네 라고만 해도 저 200석 합니다. 저는 200석. 예, 네, 진짜로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네, 해봐서 아는데 네. 너무 많은 의석수도 복이 됩니다. 저희 서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제 네. 또 두 분이 친분 관계도 있으시잖아요. 네, 이거 떠나서 네, 네.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이런다면 어떤 그러니까 부분을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 지금 뭐 양강 제도, 양강 체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어떤 구도였냐면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거든요. 네. 윤 대통령과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의 싸움이었어요. 아, 누가 뭐 한 사람은 밥을 네. 먹었다. 한 사람은 밥을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네. 아, 그런가? 하여튼 뭐 대외적으로 공표된 것은 뭐 한 명은 먹은 거고 한 두 번 가서 먹은 거고 네. 뭐 한 명은 아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네. 그 싸움이었거든요. 밥 먹었냐 같이 먹었냐 안 먹었냐의 싸움이었는데 드디어 저는 그 천하람 위원장이 이렇게 도전을 하면서 아, 정말 민주당에서 가장 부러운 세대가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천하람 위원장 세대거든요. 아, 우리 민주당에서는 젊은 당원들과 젊은 정치인들 꽤 많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이후로 나타난 저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정말 소위가 요즘 얘기하는 MZ세대 정치인들이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었는데 저는 천하람 위원장이 저는 이번에 아 굉장히 저는 큰 파격과 어찌 보면 정말 이 아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래 당원 100% 하면서 그냥 실망감만 높아가고 아 관심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아 저렇게 또 한번 흥행을 다시 일으키는구나. 참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정말 일면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짜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MZ라고 하기에는 저는 MZ라기보다 아저씨인데요. 네, MZ 맞습니다. 네. 80년대생도.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애도 벌써 이제 학교 네. 가고 뭐 아저씨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세대 갈등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지층도 많이 갈라져 있고 네. 정치를 대하는 태도나 보는 관점도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 다르기 때문에 역동성이 사실 나오는 면이 있는 예.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좀 하고자 하는 바는 저를 자꾸 이준석해 뭐 이준석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묶으려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선거를 해나가는 과정을 보시면 이준석이랑 천하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개혁 성향이라는 거를 공유하고 있는 거는 비슷한 예, 면들이 있겠지만 예. 어떤 태도라든지 뭐 어떤 둥글둥글한 저는 사실 둥글둥글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기존에 있는 저희 전통적 지지층이라든지 전통적 방법론까지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는 그렇죠. 저는 뭐 태도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있다.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개인적인 뭐 작은 바람이 있다면은 이게 끝났을 때는 더 이상 저를 뭐 이준석 개니 이승민 개니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천하람 개가 나와야 돼. 아니 뭐 제 개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저 자체가 독립적인 정치인이고 사실 이준석 이상이거나 최소한 동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예. 저는 당대표 당선되고 이 선거를 끝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세간에 나오는 평가 뭐 전망 이런 것들을 분석을 보면 이준석 대표 시절에 당원을 한 20만 가까이 확보를 했고 그 당원의 당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준석계에서 천하람 주자를 세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거든요. 뭐 글쎄요. 제가 뭐 이준석 대표와 사이가 나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작 그런 목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할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을 앞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당선돼서 당대표로서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게 또 더 큰 의미고 예.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자꾸 과거로 내가 누구랑 친하네 뭐 주류가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누구 하나를 배척하네 이런 거 말고 그냥 권력 집단적인 어떤 그런 태도 말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후진국 시대의 정치잖아요. 이제는 선진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면 뭘 할 건데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당을 조금이라도 그냥 앞으로 미래로 그러니까 2030년, 50년은 아니더라도 2023년의 현재로라도 저는 당을 좀 끌고 오고 싶다. 과거로 돌아가도록 해서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당의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건 맞다. 천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보편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보다는 훨씬 더 보편적인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 어찌 보면 6, 70대 세대와 그다음에 예. 4, 50대 세대, 그다음에 20대 세대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볼 때는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뭐 예를 들어 치우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상당히 뭐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는 천하람 같은 위원장이 제일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너무 이게 유동적이고 그리고 어떤 보면 중도층에서 뭐 합리적으로 먹힐 수 있는 세대가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두렵거든요. 민주당이 그 점을 그러니까 항상 저는 각각의 30%의 지지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중간에 있는 40%가 이렇게 기우냐 이렇게 기우냐에 따라서 선거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중도층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당에서는 지금 항상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 내에 있는 뭐 현직이든 뭐 원외이든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중도를 끌어들일 수, 어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천안을 이제 저는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없는 자리에서 좀 들으시고요. 굉장히 남사스럽고 굉장히 좀 부끄럽고요. 저희가 마치 짜고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비판하고 싶은데 대본에 없고요. 너무 부러워서. 네, 뭐 저도 뭐 덕담 서로 하는 분위기니까 저는 사실은 설정환 변호사님 보면서 또 비슷한 생각하거든요. 예. 또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유연하고 이런데 결국 우리 촌철살인이 서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유연한 패널들을 또 보유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네, 사실 시청자분들 자체가 합리적인 분들이 주로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이 두 패널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 천 위원장님 안 계신다고 네, 생각하고 네, 네, 네. 사실은 김기현 의원이라서 안철수 의원 만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전망은, 이번 주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양강 구조에 양강 대결에서는 근데 이제 다음 주 여론조사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천안 이제 어찌 보면 컷오프가 예상되는 사인 지금 컷오프 가장 천안의 위원장 같은 경우는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근데 일단은 김기현 안철수 의원 보면 안철수 대표는 어떤 본인의 능력보다는 어찌 보면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죠. 지금 어찌 보면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어찌 보면 그 반사 이익을 모두 다 가져갔다고 봐요. 근데 김기현 의원이 김기현 의원도 약간 반사체잖아요. 공립체가 아니에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산에 윤 대통령이 뭐 본인은 뭐 아니라고 하지만은 윤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금 지지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김기현 왜? 왜 저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지? 그냥 말 잘 듣는 사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평가를 해요.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용산의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지금 국민의당에서 김기현 의원 측에 붙어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정말 저는 유권자, 특히 당원들 100% 한다고 치면 당원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당원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 있으면 김기현이라는 사람의 어찌 보면 당대표로서의 그릇이 저거밖에 안 되라는 저는 정체가 되고 있다고 봐요. 물론 아직까지도 저는 김기현 의원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지금 굉장히 유리한 위치인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그게 안철수 의원의 전적으로 본인의 실력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었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천안한 위원장이라든지 신진 세력이 들어감으로써 새 판이 이제는 짜지 않을까. 이게 이제 또 구도가 되면서 또 모르죠. 이제 또 안철수 대표의 또 가장 주특기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 아. 또 그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설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도 아프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준석의 반사체가 되면 저도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김기현이나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발광체가 못 되고 반사체로 머물고 있다라는 평가가 타당하다면 그 얘기는 저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준석 반사체 아바타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으면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를 뛰어넘는 저만의 어떤 내용이나 매력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설 변호사님 뭐 저희 경쟁하는 주자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유력 주자들이니까 김기현 안철수 두 분도 당연히 매력이 있죠. 사실 존중받을 만한 아주 좋은 정치적 커리어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건방지게 얘기하자면은 제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너무 험담을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 홀로 서 있었고 지금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는 허우나 뭐 김용태 이런 최고위원 후보들과 함께 연대망을 구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연대망 구성하셨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어떻게 연대해 나갈지는 사실 저도 한번 해보면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당이 이런 식으로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뭐 당연히 민주당도 똑같지만 비주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류가 좀 흔들릴 때 이걸 자연스럽게 정당이라는 게 이어받을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적으로 비주류가 언제든지 신주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거든요. 주류, 비주류가 항상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그게 정당 안에서도 구현이 돼야 되고 그게 정당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에서 갈 길이 꽤 멀다. 할 역할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런 공감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 한 목소리 낼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선이 예비 경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저희가 이제 컷오프 발표하기 전까지가 이제 예비 경선인 거고요. 그게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네. 그렇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뭐 본 경선이 3월 8일까지고 만약에 거기서도 50% 이상 승부가 안 나면 바로 직후에 결선 투표. 결선 투표. 이 예비 경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컷오프 4인에 지금 당대표는 지금 4인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8인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최고위원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한 10명 정도 후보가 나선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허은하 의원이라든지 이제 어찌 보면 뭐 지금 2기인 뭐 옛날에 경기도의원이었나? 하여튼 뭐 같이 연대를 꾸리고 있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거기에 몇 명이 포함이 될 것이냐. 특히 최고위원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힘 당헌 당규가 정말 뭐 휴지조각 너무 막 쉽게 막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정말 불안정한 집단 체제예요. 왜냐하면 최고위원 4인만 동반 사퇴해버리잖아요. 대표 아무리 이렇게 뽑혀도 바로 물론 비대위체제로 넘어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안 한다라고 얘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찌 보면 다 그냥 자기는 다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대통령과 뜻을 맞추겠다고 한 도대체 뜻을 맞춰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저도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대로 하는데 도와주겠다라고 지금 그러려고 당대표도 윤심 최고위원도 윤심 이러는 것인지 진짜 저도 아까 정말
그 천안함 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 그럼 그렇게 총선 이겨서 뭐 할 건데 예. 라는 얘기가 상당히 참 중요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말씀하신 거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최고위원 선출직이 5명인데 예. 그중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이 되도록 하게 해놨습니다. 예, 예, 예. 사실 굉장히 이상한 규정인데 예.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거부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이런 현재 규정상이라면은 안정적으로 당대표를 수행하려면 우군이 2명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최고위원 2명을 배출하느냐. 또 반대로 뭐 최고위원 석권을 노리는 쪽에서는 자기들 쪽 최고위원 4명 이상을 보유하고 그렇죠.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겁니다. 예. 그 잠깐 우리 설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 위원장은 네. 친윤인가요? 뭐 반윤인가요? 비윤인가요? 이거 뭐 이렇게 뭐 딱 자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여기서 거짓말 하기는 못한 게 제가 뭐 주류 핵심이거나 뭐 윤핵관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주류가 되고 싶다고는 하셨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뭐 누구가 믿어주실 거는 아니고요. 제가 뭐 주류 핵심에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윤이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잘하신 거는 잘했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감싸드릴 수 있는 거는 감싸드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얘기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또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건전한 관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예를 들면 언론에 바로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선에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또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아,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좀 바로 잡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좀 하고. 이거는 좀 빨리 그냥 수습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게 대통령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3대 개혁 하시겠다. 뭐 정치 개혁도 하겠다. 그러고 계시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은 신뢰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예. 개혁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예. 국민들한테 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의 상태를 버리고 더 힘든 그 과정 자체는 힘든 과정을 거쳐서 더 나은 결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국민들한테서 뭘 받아야 되냐면 지금 당장 힘들어도 저 인간들이 하자는 말대로 하면 더 나은 결과 있겠지라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신뢰를 정부랑 여당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뭐냐 하면은 이상한 걸 하면 안 돼요.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어떤 이상한 그럼요. 정책을 편다든지 정치를 이상하게 하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해도 사람들이 신뢰를 안 가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상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여당이 대통령의 개혁 아젠다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제 스스로가 뭐 윤핵관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남는데 가장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비이성적인 행위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나경원 의원 쳐낸 거라든지 이승미 의원 쳐낸 거라든지 좀 제발 그렇게 안 하고 아니 자유경쟁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당원들을 100%로 한 것도 솔직히 역행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은 어차피 뭐 그렇게 정한 거니까 하더라도 억지로 뭘 한다? 국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뽑힌 당대표 정당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유 경쟁을 통해서 아니 이렇게 정말 좋은 정치인 젊은 청년 정치인이 국민의 힘을 위해서 나온다는 거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성공을 바라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막을 필요가 있다가 저는 제발 다음 컷오프까지 아무 일 없이 그냥 자유 경쟁 상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스타트 총성은 울렸고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럼 당분간은 좀 우리 촌철살인 시청자분들과는 조금 만나기가 어렵겠네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제 꼭 좋은 결과를 들고 다시 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그 사이사이에라도 네. 혹시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쉽고 안타깝지만 또 저희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랑해 주신 우리 천하람 춘천 갑 당협위원장께서 좀 선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